긴장한 상태로 틴 스피릿이라는 오디션 무대에 오르는 한 소녀. Your name? Violet.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자기소개를 해보지만 Violet Valensky.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Russian? Polish. 하지만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자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하는데 Somebody said you got a new friend. 매력적인 목소리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휘잡은 소녀의 정체는 바로 폴란드 출신 바이올렛. 내성적인 성격의 시골 소녀지만 그저 노래가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틴스프릿에 참가한 인물입니다. Why did you enter this competition? I like to sing.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연히 과거 오페라 가수였던 블라드를 만난 그녀는 Sing from here. 완벽히 새롭게 태어나 세상을 놀라게 할 준비를 마치는데 You can do this, Violet. You can do this. Sing from your heart. I had a way there, losing it all on my own. 문제는 역시나 그녀의 꿈 앞에 여러 난관이 나타난다는 점. We would like to offer Violet a contract. But you have to sign before the show or it's a no-go. That's the deal. 과연 바이올렛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인 오디션 틴스프릿에서 우승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틴스피릿은 현재 할리우드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음악 영화입니다. 해당 작품의 큰 플롯은 음악가가 되고 싶기는 하나 방향을 몰라 방황하던 소녀가 우연히 자신의 가능성을 봐준 멘토를 만나 꿈에 도전하는 얘긴데요. 이는 한국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비긴 어게인. I'm in. What? I wanna make records with you. 혹은 원스를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Thanks. 10 cents. Brilliant. 하지만 틴스프릿은 다른 음악 영화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데요. 이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차별점이라면 틴스프릿만의 음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음악 영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쿠스틱 악기를 기반으로 한 음악을 내세워 극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틴스프릿은 이들과 다르게 주인공 바이올렛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화려한 전자음이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과거 사랑받았던 신스팝부터 여름마다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는 레게톤 음악까지 넓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영화 내내 펼쳐진답니다. I'm in the corner watching you kiss her. Oh. 이렇게 틴스피릿이 다양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사운드 트랙들로 영화를 화려하게 만들 수 있던 이유는 OST의 여왕 엘르 굴딩, 트렌디의 끝판왕 메이저 레이저, 차세대 팝퀸이라 평가받는 아리아나 그랜데 등 유명 뮤지션들의 음악이 삽입된 것은 물론 영화 속 주인공 바이올렛과 마찬가지로 실제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였던 칼리 레이 젭슨이 영화의 음악 작업에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We recorded a new song for the movie. The song is called Wildflowers, which was written by Jack Antonoff and Carly Rae Jepsen. 이뿐만 아니라 이 퀄리티 높은 곡들을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라라랜드의 제작진 중 한 명이기도 하며 그래미상 수상자이기도 한 마리우스 드 브리스가 자신의 센스를 살려 적재적소에 완벽히 활용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곡들이 거장의 손을 거쳐 영화를 위해 재탄생했다는 것이죠. I worked on La La Land, so this project obviously caught my interest. 음악뿐만 아니라 틴스프릿은 출연하는 배우진 역시 화려합니다. 차세대 할리우드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엘르 페닝부터 푸셔 시리즈에서 명연기를 보여준 베테랑 덴마크 배우 질라트코 버리까지 출연하는데요. 특히 엘르 페닝의 경우 캐스팅 리스트에 본래 포함되지 않았었으나 배역이 탐이나 본인 스스로 감독에게 연락해 오디션 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I was not on the radar for this part of getting this part at all. I kind of was the one that pursued him.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따는 배역이니만큼 그에 걸맞은 엄청난 트레이닝을 거쳤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주인공 바이올렛의 감정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We worked like 3 months of really hard work. Yeah, and we got you into an exercise routine and we started strengthening the voice. Mm-hmm. 실제로 엘르 페닝의 트레이닝 영상을 잠시 살펴보면 기본적인 발성법과 녹음 훈련은 물론 라이브 무대에서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해 서서 노래를 하며 감독의 디렉팅에 반응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목소리 표현은 어떻게 할지, 또 노래를 할 때 발음은 어느 나라 발음으로 할지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신경 썼다고 하네요. 즉,
틴 스피릿은 각 분야 탑 전문가들이 뭉쳐서 만든 작품인 것은 기본. 그뿐 아니라 이를 소화하기 위해 배우들이 열정을 쏟아부은 영화인 것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9월 개봉을 앞둔 틴 스피릿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미리 영화를 살짝 엿본 결과 개인적으로는 비긴 어게인 라라랜드의 뒤를 잇는 또 하나의 한국인들의 심장을 울릴 음악 영화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비주얼, 감정선을 건드리는 스토리라인,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배우들의 연기까지, 이 모든 걸 9월 4일 개봉하는 틴 스피릿에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